해줄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군요. 그래서 하윤철, 펜트하우스의 하윤철, 다정한 버전으로 해달라고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사가 또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아침이야. 이러다 늦겠다. 오늘도 화이팅! 네. 정말 어렵네요. 네, 제가, 너무 좀, 혹시라도, 재수 없게 보신 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글오글하네요. 저도 너무 지금 손발을 지금 제가 지금 못 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댓글에 또 많은 다른 언어들도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625명이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혹시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댓글에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교 3종 세트가 뭐죠? 애교 3종 세트가 어떤 건가요? 아, 인도네시아 팬분.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아, 일본 팬분도 감사드립니다. 셀카 타임. 아, 셀카 타임. 셀카 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셀카 타임을 제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네? 아, 사진 찍을,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게 정말 굉장히 이게 혼자 하려니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네, 그렇습니다.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저 이거 알아요. 저기 소연 누나 러브 게임 갔을 때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헐, 미친 내 댓글아. 미친. 아, 술주사요. 술주사는 사실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술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즐겁게 잘 마시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네, 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좋아해요. 즐거운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좋죠. 네. 오빠 너무 안 착해. 그쵸. 제가 그 착한 편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주파요, 맥주파요. 저는 다잘 마십니다. 예. 네, 다잘 마셔요. 소주도 좋아하고요. 양주도 좋아하고요. 주량은, 소주는 한병반 정도? 두병 정도 같아요. 그 이상을 마시면은, 좀 술이 술 마시는 느낌.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그렇군요. 제가 혼자 너무 주저리 주저리 떠든 거죠. 지금, 지금, 네. 시간이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네.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네, 잘 하고 있는 게, 맞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만나 뵙는 거는 또,
처음이라 아, 좀 어색하긴 한데 하여튼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끊고 제가 준비물을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초콜릿을 만들려고 재료를 앞에 뒀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 예전에 그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는 느낌도 좀 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초콜릿 위에 얹을, 이런, 말린 딸기, 네. 그리고, 말린 귤, 그리고 이제, 시리얼, 그리고, 견과류를, 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탕과 또 초콜릿 볼,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현실과 어떤 다른 공간과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 아, 뭐랄까요? 아, 요즘에 현타라고 하죠. 현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탕을 시킨 우리 또 제작진 분들이 중탕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중탕을 시킨 초콜릿을 여기에 한 판을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이 내일 끝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조금 더 네, 조금. 반 정도를 다크 초코로 하고요. 또 다른 반은, 굿자. 화이트로 좀 해볼까 해요. 자. 네, 여러분, 여러분 지루하시지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네요. 제 앞에 제작진 여러분들이 계신데, 정말, 정말 일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혼자 굉장히 민망한 상황입니다. 반은, 이쪽 반은 화이트로 채울게요. 잘 됐어요. 잘 됐고, 이렇게 좀 위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리얼을 좀.
글씨를 쓸수 있는 네, 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와당탕탕 초콜릿 만들기. 아, 근데 뭐, 만드는 모습은 조금 미약해 보이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받으시면, 네, 맛있고 이쁘실 겁니다. 네. 자, 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47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그 시간만큼은 제가 다꼭 채우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길어도 전 상관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사연 소개의 시간인데요. 저희 이제 제작진 여러분들 그 이메일로 우리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다고 해요. 정말 몇백 개의 사연들이 와가지고 제작진들이 이게 사연을 뽑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읽으면서 이걸, 어느 분은 또 읽어드리고 어느 분은 또 읽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싶은 건, 오늘 혹 제가 못 읽어드려도, 기필코 제가 전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든, 전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못 읽어드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자.
네. 일단 아이디가 엄청 어렵네요. 악궁 로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배우님. 저는 은광여고를 다니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피아노 전공을 준비 중인데 시작을 너무 늦게 하게 돼서 남은 2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근데 사실 피아노 전공은 엄마가 원하셔서 하는 거고 제가 정말 정말 하고 싶은 꿈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우선 피아노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뮤지컬 동아리를 통해 공부하려고요. 저도 성인이 돼서 배우님처럼 꼭 멋진 배우가 되고 싶어요. 배우님, 제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윤철 톤으로 말해주실 수 있어요? 하윤철 톤 어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우님, 진짜 리턴 때부터 쭉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도시가 보이면 시티뷰, 윤종훈 배우님이 보이면 알라뷰. 아, 그렇군요. 아, 일단 꿈이 있다는 게참 너무 훌륭하네요. 사실, 근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요, 꿈이 없어도 된다고 봐요. 예. 꼭 꿈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꿈에 열정적으로 가야지만 삶이 소중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들기 시작했어요. 그삶 자체로,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요즘에 윤종호는 들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그리고 하윤철 톤으로, 네. 공부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그럼 또 다음 사연. 김미나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배우님 덕분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고3 바르미입니다. 아, 저희 팬카페 회원분이시네요. 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랜만이라 조금 떨리지만 열심히 적어 볼게요. 저는 특성화고 3학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미룰 수도 없이 당장 올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준비한 게 부족해서 너무 불안해요. 심각한 취업난에 이어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취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교는 물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수백 번은 생각한 것 같고요. 주위 친구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말처럼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현타도 오더라고요. 자꾸 저를 자책하면서요. 요새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곧 시험일이라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데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걸 발견하면서 참 속상해요. 이런 하루가 계속되다 보니까 불안으로 가득한 하루들이 너무나도 지겹고 지쳐서 다시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냥 다 포기할까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고요. 그래도 배우님이 팬카페에 남겨주시는 글들을 보고 힘을 얻어요. 어느덧 바르미가 되어 배우님의 한마디에 웃는 제가 참 신기합니다. 저도 단단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게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배우님 말씀처럼 내가 하고 싶은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잠깐 거쳐가는 과정이니까요. 제가 멋지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면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갈 테니까 YK 미디어 플러스 회계팀에 바르미 특별 전형으로 뽑아주기 약속해 주세요. 와, 그렇군요. 아, 너무 멋지네요. 아, 또, 회계 쪽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저희 YK 미디어 플러스라면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특별 전형으로 뽑아주기 약속. 지금 이제 저쪽에 대표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대표님 가능하십니까? 지금 오케이라고, 네. 네, 오케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아, 김미라님, 응원 드리고, 공부가 잘 끝내서 이제 취업할 단계가 오시면 저희 YK 미디어 플러스 대표님께 문의하시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 팬분들께서 하이라고 한번 해달라고. 하이. 하이. 나이스 투 미츠 유. 자, 이번 사연은 사랑에 대한 얘기네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혜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윤종훈 배우님. 저는 공대생 4학년 여자입니다. 짝사랑을 8년 만에 시작해 봤는데요. 직진 여인 저는 호되게 차였습니다. 밀당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해서 빼빼로데이에 고백하러 갔다가 고백도 못하고 차였어요. 전 운명의 남자를 찾아서 제가 먼저 고백하고 싶은데 인생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24년째 발렌타인데이에 혼자네요. 그러다 제가 새로운 고백법으로 요즘 해석 중인 배터리 유로 모양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제 마음을 담아 종호님께 고백합니다. 아이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항상 오빠 곁에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배터리 온도보다 몇백 배는 더 뜨겁다는 걸 알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사랑에 대해 이제 드는 생각은요. 저도 이제 어떤 사랑을 겪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물론 사랑을 꾸준히 해야죠. 근데 그것이 꼭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마음들에 대한 것을 잃지는 말아야 되지만, 뭐랄까요, 어떤 한 남자 아니면 한 여자에 너무 얽매여서 그러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가 보면 사실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 남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안될 사람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꿋꿋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한빈님이 안녕하세요, 배우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중학생 발음이입니다. 저희 또 카페 중학생 발음이님이 오셨네요. 배우님 필모개그를 시작하려 예전에 배우님이 이상현 역으로 나오셨던 미생을 정주행 중인데요. 저희 부모님 중에 저희 아빠께서 회사 일을 하고 계신데, 미생은 회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 윗분들에게 혼나고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아빠도 저렇게 혼나시고 걱정과 근심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뭉클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오시면 반기면서 인사했는데, 요즘엔 사춘기 때문인지 방에만 있게 돼서 아빠 오셔도 아빠 왔어? 이 정도로만 하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고생하시고 돌아오시는 아빠를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회사 일을 잊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가 화장실로 이렇게 모셔서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한빈님도 아마 아버님께서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시면 이렇게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피곤한 발을 한번 닦아드리면 큰 감동을 받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벌써 9시가 다돼 가는데, 마지막 사연을 한번 또
마지막 사연을 한두 가지 정도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종훈 배우님과 몇년전 MBC 드라마를 같이 촬영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알죠, 알죠. 네, MBC 연속극에 이제 조명을 담당해 주셨던, 네, 그분인데 이 사연까지 보내주셨다고, 이 형이. 아이고. 최근 펜트하우스 드라마와 여러 예능 프로그램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전대학교가 위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에 살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윤종훈 배우님과 인연이 있는가 봐요. 제 사연은 지금보다 좀더 윤종훈 배우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입니다. 아니, 지금도 친하신데, 왜? 실례가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처도 알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도 윤종훈 배우님의 좋은 모습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근데 아마 여기 이팀 분들, 이제 조명 감독님이랑 해서 아마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저도 동민이 형 기억나고, 또 주은이 형이라고 아마 동민이 형과 한 팀이었던 형이 있는데, 그분이랑도 가끔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같이 모임 자리가 있으면 함께 뵙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연을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네, 하나 더 읽어도 괜찮나요? 네. 그 전에 댓글을 좀 볼까요? 네. 네. 네, 저랑도 연락해. 네. 인스타에는 어떤 인증샷을 올리는? 하여튼 사연을 100개 더요? 지금. 네,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여튼 제가, 네, 주신 편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윤종훈 씨 열렬한 팬 박수현입니다. 드라마 리턴에서 뵙고 호감이 생겼었고, 이번 펜트하우스 드라마를 보고 팬이 되었어요. 김영철 씨 라디오 게스트로 나오신 모습에서 웃는 모습, 목소리에 더더욱 팬이 되었습니다. 윤종훈 배우님 나오신 작품들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내일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사연은, 이건 약간 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네요. 귀엽고 토끼 같은 아이들 셋이 있는데, 첫째 1학년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봐주며, 둘째 4살 아이는 심심해하는 것을 달래며, 동시에 셋째 1살 아이가 끊임없이 사고치는 것을 수습하며, 저희 하루는 분노 게이지가 바쁘게 움직이며 지나갑니다.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우, 너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자, 동시에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네요. 아이 셋에 너무 귀엽고 이쁘지만 또이 아이들이 응석을 부릴 수 있는 나이기도 하니까 부모님으로서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훌륭합니다. 네. 이 아이들이 또 커서 우리 박수현님께 굉장한 효도와 즐거움을 드릴 테니까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즐거우시겠지만, 네.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윤종훈 배우님 다음 팬카페에 가입해서 더 자주 배우님과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 외국인 가입이 힘든 관계로 팬카페에 가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낸다고 하시네요. 저희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좀 취해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 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님이 두분 계시고 막내이신데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아들이신가요? 누님들과는 자주 연락하시나요? 친족화도 있으신가요? 저희, 네, 저의 호구조사를. 네, 누님 두분 계시고요.
누나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막내 아들이긴 한데 좀 저는 무뚝뚝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친족화는 없습니다. 저희 누나 두분다 지금 싱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또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쨌든 보내주신 사연은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전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사연만 이제 받았으니까, 또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에 저도 편지를 한장 써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께 전하는 편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라이브 방송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로가 점점 쌓이고 힘들어지는데, 오늘의 라이브 방송이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의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해준 우리 회사 제작진 분들과 그리고 방송에 찾아오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더 듣고 소통했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되었는지 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잘해야 된다고 저 스스로에게 항상 다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나아지고 더 좋은 날, 그리고 우리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봬요. 그때는 더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해요. 펜타하우스를 사랑해주시는 그리고 저 윤종훈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펜타하우스 시즌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 윤종훈은 나태해지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좀 부끄럽네요. 어떻게 오늘 자리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처음 준비한 이런 자리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 그래도 저희 회사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거든요. 다음에는 더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는데요. 펜트하우스 시즌2가 2월 19일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펜트하우스 시즌2와 시즌3 끝까지 열심히 잘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저에게 교만함이라든지 자만함이라든지 나태해지는 어떤 게으름 그리고 연기가 점점 안 좋아진다든지 많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질타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따끔하게 또 충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